고양이와 단둘이 있는 텐트에 또 고양이 쫓아간다. 토순이가 짜잔 하고 등장했는데요. 나한테 안 넘어오면 못 비길걸? 어? 일단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는 토끼. 도도한 토순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한껏 꽃단장을 하고는 세수도 하고 눈화장도 잘 돼 있고 아이고 예뻐라. 다시 그녀에게로 돌진하는데요. 어머, 얘네들 뽀뽀하네요. 잘 됐네. 아니, 첫 만남부터 너무 진한 거 아닌가요? 잘 어울린다.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고양이. 화났어. 지금 질투하는 거 맞죠? 사랑이 변하니. 토끼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고양이를 쳐다보는데요. 눈치 본다. 아, 눈치를 본다. 너무 웃기다. 살벌하다. 그럼 그렇죠.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런데 꼬리로 내려치는 고양이. 단단히 뿌리 난 것 같습니다. 삐졌나 보다. 삐졌어. 어머, 전에 없었던 하악질까지 합니다. 다시는 내 옆에 오지 마! 토끼는 어떻게든 고양이의 마음을 풀어보려 하지만 열받지, 눈앞에서 그랬는데 아까. 어떡해요. 결국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황급히 뒤따라 나온 토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하는 마음에 뛰고 또 뛰어보는데요. 둘이 자주 놀던 곳에 있을까 가봐도 고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토끼가 강아지처럼 뛰어가요. 아우이, 아웅아, 어디 있는 거니? 제발 다시 돌아와. 막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타이타. 이런 토끼의 타는 속도 모르고 고양이는 나무 아래 숨어있네요. 항상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다가 막상 토끼가 암컷에게 관심을 보이자 질투의 화신으로 돌변한 거죠. 화났어. 화가 단단히 났네요. 드디어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어떡해, 무서워. 어떻게 될지. 토끼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요. 오해라고, 너밖에 없다고. 아유, 말해보지만 고양이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야옹아, 우리 얘기 좀 해. 눈앞에서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는 고양이.